오츠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동안 이 래퍼가 유튜브에서 잘 안 보였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던 찰나 시간이 계속 속절없이 흘렀는데, 제가 짐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튜브 알림이 막 팍팍 뜨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RPT MCK가 정규 앨범을 드랍한 겁니다. 앨범명이 99% 내 앨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잘 안 했나 봅니다. RPT MCK는 제가 베트남 힙합을 듣던 초창기에 알게 되었고, 랩을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래퍼였을 뿐만 아니라 또 래피탈의 멤버기도 하면서 랩빗이 나온 또 랩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베트남 래퍼들도 이제 많이 언급을 했지만 RPT MCK에 대한 또 팬심이 또 있습니다. 멋있는 정규 앨범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트랙마다 아트웍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예술성이 들어간 앨범이죠. 사실 이런 앨범 컨셉이 힙합에서 몇 년 전부터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크루 멤버들과 막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 같은 걸로 막 앨범 자켓에 막 넣기도 하고, 아 딱 누가 봐도 아 이거 힙합 앨범이구나 그랬지만, 저는 그 시점이 알아요. 제이지의 마그나 카르타 홀리그레일 앨범부터 뭔가 힙합에서도 뭔가 예술성이 가미된 아트웍과 음악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 카니에도 한몫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트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미술작품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앨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트웍을 보고 암시를 하죠. 16곡의 곡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예전에 언급한 침싸우 같은 곡도 일도 있고 히트곡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곡이나 지금 밤 시간에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uit and Tie, Suit and Tie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액션 비디오, B-Ray의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이분이 참여했죠. 호황톤이라는 이분도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정말 제가 이 앨범을 아직 한 개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랜덤으로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RPT MCK의 정규 앨범이 나왔다니까. 전 촬영하고 한번 정주행을 해볼 거긴 한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하나 기록을 남겨두면서 저 솔직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RPT MCK 정규 앨범 99%의 수록곡인 Suit and Tie featuring 호황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제목은 Suit and Tie라고 지었기 때문에 뭔가 여자와 관계된 곡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칠 바이브가. 네. 이 곡만큼은 일단은 다른 곡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모두 다 everybody vibing 할 수 있는, 되게 칠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뭔가 말리부의 해안도로 같은 게 생각나는 곡이다. 이런 싱잉 랩도 랩 스킬도 탄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가능한 MCK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딱 가사대로 그런 풍경들이 느껴져. 되게 묘사들을 제가 영어 가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듣긴 하지만 되게 풍경의 묘사 같은 게 굉장히 좀 머릿속에서도 되고 있죠. 이 곡을 들으면서 느껴진 는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 앨범은 중요해요. RPT MCK가 오 와 이분 목소리 장난 아니네. 제가 B-Ray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뭔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는데, 왜 오스코
R&B 아티스트 같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또 여긴 다르네. 초반에 딱 들어갈 때 약간 티페인 같았어. 가성 미쳤다. 그냥 이 두 사람이 R&B 떡 같아. 이거 되게 조화로운 어떤 밸런스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 호황톤의 벌스에서는 진짜 딱 말 그대로 그 가사처럼 수트 앤 타이, 약간 좀 뭔가 깔끔한 젠틀맨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표현하는 것 같고, 벌스 1에서 MCK도 섬세한 목소리로 좀 부드럽게 되게 칠한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이 수트 앤 타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벌스 2는 밴드 연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또 들어가서 되게 생동감 있게 들린다. 우! 장난 아닌데? 되게 라이브 밴드 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곡을 또 짠 것 같아. 본격 휘황지 힙합이네요. 아, 좋다. 저희 채널 명대로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칠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자극적인 거 하나 없고 그저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그녀와 함께 그녀에 대한 가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프로듀싱 누가 했지? 와, 미쳤는데? 와, 편곡이 미쳤다. 처음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이 이거 말리부 같은 해안도로에서 딱 즐길 법한 그런 사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트렌디한 싱잉 랩으로 MCK의 특유의 그 목소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벌스2부터는 편곡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저 순간 MTV 언플러그드인 줄 알았어. 갑자기 밴드 라이브 셋으로 편곡이 약간 바뀌더니 이분 처음 목소리 딱 들어갈 때 처음에 저는 특유의 그 미성이 약간 오토튠 걸린 느낌이라서 티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스쿨 스타일의 R&B로 탁 노래 부르면서 라이브 셋으로 탁 바뀌는데, 와, 이거는 진짜 환상적이다. 편곡이 기가 막혔어요. 수트 앤 타이, 여자들에게 멋있는 되게 젠틀한 남자의 그런 어떤 느낌들을 이 곡에서도 세련되게 표현한 것 같아. 근데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는 모두 바이빙 하고 있고 되게 칠하게 이 곡을 어떤 쾌적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즐기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암시를 하면서 딱 즐기면은, 아, 이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랜덤으로 이 곡 딱 찍어서 제목 보고 딱 들었는데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 아, 좋습니다. 다른 곡들도 저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